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박원순 시장에게 당대표 권한을 공유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은 둘째치고 안 의원이 과연 이 안을 받을까요?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문 대표의 최측근인 최재성 의원이 너무 많은 혼수를 가져오라고 한다면서 안 의원을 비판했고 안 의원 쪽은 잔뜩 화가 난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해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86조 7천억입니다. 이걸 심사하는 데가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분석해봤더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예산을 깎자 이렇게 질의한 게 3.4%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지역구 예산을 늘려달라는 질의였는데요. 지역구 예산 필요하면 늘려야겠죠. 하지만 늘리기 전에 먼저 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0년 이후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돼 추방당한 외국인이 48명이다. IS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이 상존한다.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왠지 모르게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은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삼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풍선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